의정부시에서 우리의 전통 식문화인 장독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나눔 현장에 정우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26일 송산마을 사랑방에서 어린이, 청소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장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장담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을 공동체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의정부형 마을 공동체인 송산마을 사랑방이 시작했습니다. 이 먹거리를 통해서 공동체 삶을 아이들에게 같이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배워가길 바라는 취지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나눔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소외된 계층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을 다 담그면 된장찌개도 먹을 수 있고 고기 쌈장도 찍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담근 장을 나누면 행복도 나누는 것 같아서 다 행복해할 것 같아요. 이 장담기 프로젝트는 이른 봄 장담기로 시작하여 가을에 맛있게 익은 장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마무리하는데요. 1년간의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 지역 주민들은 함께하는 동안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송산마을 사랑방은 마을이 희망이다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마을의 어른들이 함께 교육을 고민하며 도심 속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